말하면은 차이가 이, 여길 중심으로 해서 이 아래쪽으로 많이 쓰는 언어예요. 우리나라 말이. 그러니까 영어도 왜 소리나는 대로 하면 기억이 있고 지읒도 있잖아요. 근데 그 기억을 영어권에 있는 기억 성분은 이쪽에서 발음이 나와요. 기억, 그러니까 go, gain 약간 이런데 우리나라 가게, 가게 이러면 우리나라는 입 중심으로 이 밑으로 떨어져요. 네, 그래서 아래턱을 많이 쓰는 언어의 사람들은 목이 많이 안 좋죠. 네, 성부가 많이 좀 상할 수 있어요. 그래서 그 언어를 아래로 떨어지지 않게 하는 것을 먼저 생각을 해야 돼요. 안녕하세요. 이게 아니라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네. 어떤 문장이 있을까? 웨스트엔드로 갑니다. 우리 그럼. 배워볼까요? 들쑥날쑥한 저질 체력이라는 거를 소리를 나는 데 쓰면은 들쑥날쑥한 저질 체력 이렇게 천천히 그걸 풀어서 쓰고 천천히 말을 한번 해보세요. 들쑥날쑥한 남창희. 그게 또 제 이름을 또 거기다가 자 이것을 이제 위에 니가 한 네 개 이상 보이게끔 말을 해볼까요? 들쑥날쑥한 남창희. 들쑥날쑥한 남창희. 진짜 위로 올라가네. 네, 그랬을 때 소리의 어떤 방향성이 조금 더 위쪽으로 상승되는 효과가 있어요. 들쑥날쑥한 저질 체력 누구누구누구. 노래로 한다고 쳤을 때 윗니를 닫고 한번 해볼게요. 뭐 약간 이런 식으로 해볼까요? 들쑥날쑥한 저질 체력 이렇게. 네 개 이상 보이게 해볼게요. 들쑥날쑥한 저질 체력. 자신 있게 이를 네 개 이상 뭐 여섯 개까지 드러낸다고 생각하고 들쑥날쑥한 저질 체력. 들쑥날쑥한 저질 체력. 그렇죠. 들쑥날쑥한 저질 체력. 그렇죠. 딱 소리가 보이죠?